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경제 91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벚구경제 21 세속품 가운데 13장의 14장 빌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협해야 된다는 사항인데요.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거나 소멸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린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움켜쥐려니 문제가 생겨난다 하는 것이지. 욕심 속에 있으면서 욕심이 없고요. 티끌 속에 있으면서 티끌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의 세계에서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옛날 어떤 바라문의 나라에 다미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96종류의 외도를 섬기다가 하루는 갑자기 선심을 내서 큰 보시를 행하려고 했죠. 바라문법대로 7가지 보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보시를 허되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 움큼씩 가져가게 했는데, 여러 날을 지나도 그 보물더미는 줄어들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왕이 전생에 복을 지었기에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서는 어떤 범죄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 나라로 가자 왕이 나와서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시는지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오. 그러자 범죄는 나는 멀리서 왔는데 보물을 얻어 집을 지으려 합니다. 하자 왕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한 움큼 집어 가십시오. 범진은 한 움큼 집어서 일곱 걸음쯤 가다가 되돌아와서 그 보물이 있던 곳에 다시 갖다 놓았어요. 그러자 왕이 물어요. 아, 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범진은 이것으로는 겨우 집 밖에 지치 못할 것인데 어차피 장가갈 비용이 모자랄 것 같아서 차라리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면은 세 움큼을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범진은 보물을 가지고 일곱 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물이 있던 곳에 다시 갖다 놨어요. 그러자 왕이 다시 물어요. 아, 왜 또 그러십니까? 그러자 범지가 이것으로 장가 가기엔 충분하지만 농지와 종 그리고 소와 말이 없는데 계산해 보니 이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할 듯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단념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시 왕은 그러면 한 일곱 움큼 좀 더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범지는 보물을 가지고 다시 일곱 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물이 있던 곳에 갖다 두었어요. 왕이 다시 물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범지는 만일 사내나 계집애를 낳으면 또 그것들을 장가나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기룡사에 쓸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가져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시 왕이 말을 하지요. 그러면 이 쌓아둔 보물을 전부 다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범지는 그것을 받았다가 다시 또 되돌려 주었어요. 왕은 매우 이상히 여겨서 그 일을 믿자 범지는 원래 구걸을 하러 온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얼마 살지 못하고 만물은 덧없어 아침 저녁을 보전하기 어렵지요. 인연이 중하면 중할수록 근심과 괴로움은 날로 깊어 가는 것이니 보물을 산처럼 쌓아둔들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지요. 탐욕으로 이르게 하며 한낱 스스로 괴로움을 따를 것입니다. 차라리 마음을 쉬고 무위의 도를 구하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마음이 열리고 풀려서 그 밝은 가르침을 받들고자 해 있는데 범지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바꾸면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수다 적진보 숭고 지우천이요. 여시만세간 불여 견도적이라. 비록 온갖 보물을 많이 쌓아 그 높이 하늘에 닿을 만하고 이렇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해도 도적을 깨닫는 것만 못하리. 불선 상여선 에여 사무해요. 이고 위악상 광부위 소염이라.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채 하고 애욕이 있으면서 없는 채 하고 괴로우면서 즐거운 채 하는 것 미친 사람의 행동이니 싫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편안함을 바란다면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고 누구에게 빌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헛된 욕망을 제어해서 스스로 올바른 의지와 노력으로 만족되는 삶을 만드시기 원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91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